또 유튜브에서 IHC님이시고요. 로보티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. 3만 원에 15% 매수를 해주셨는데요. 이제 내리나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오늘 주가는 이 종목 3.9%가 하락한 28,350원 기록했는데요. 시청자분 아직 뭐 10%는 안 되는 손실이지만 너무 늦게 따라잡았나? 라는 불안감이 또 엿보이고요. 3거래일 연속의 음봉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제 테마가 죽으면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빅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거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매출 사이즈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로보티즈는 이 실내외 무슨 배송 관련된 로봇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.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매도 의견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로 허가가 났다라는 식의 좀 확인 안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가총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기 때문에 3조 7천억인데 연간 매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. 이게 뭐 제가 카운슬링 해드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기도 그렇고 뭐 어떤 시기로든 이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마 내지는 모멘텀 플레이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은 매도 시그널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다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매도 가격은 27,900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손절가만 제시가 됐어요.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,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가 확 살아났잖아요. 네. 근데 상장 일정이 아무래도 뭐, 한뭐 10월, 11월 이렇게 되면, 아직 상장일이 안 정해졌더라고요. 예, 이렇게 되면, 어쨌든 수요 예측은 하니까 조만간 상장입니다. 그러면은,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을 엿보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손실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.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아마 기간 수요 예측인 것 예. 같은데, 뭐 빠르면 9월 말이고, 늦으면 10월 초인데, 물론 흥행이 엄청나게 흥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한데,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최대장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게, 이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 보면 뭐 로보티즈, 뭐 로보로보,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의 횡보를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들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주축이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. 저 왜냐면 첫 번째로 시장 스타일이 제일 중요할 텐데.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이즈는 나올 텐데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롱텀 플레이를 가능할 수 있냐 없느냐는 결국은 투자자의 몫이 달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멀티플 보고 뭐 PER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들이 이런 주식은 못 사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르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목표가는 안 주시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로보티즈입니다. 배송 로봇 등 서비스 로봇 관련주인데요. 일정 부분 현재 흐름에서 매도 시그널 나왔다고 판단하면서 손절가 27,900원 제시했습니다.